방금 전까지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아, 겨울사단 보이네요. 즐기시는 분들 많네요. 여기 참 좋네요. 자전거도 즐기고 산책도 즐기고. 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저는 포인트로 또 오늘도 출동 이동하겠습니다. 방금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는 길에 잠깐 한강 포인트. 아, 여기도 아, 저 포인트를 한번 공략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조만간. 아, 자전거 달리러 와서 이겁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 시원한. 야, 비가 오는 이 중에도 비가 지금은 그쳤지만 아, 조사님들 나오셨네요. 야, 대단합니다. 오늘 채비를 새로 하신 조사님 나오셨네요. 아, 이거 뭐, 야, 이거, 뽕돌에 예전에 쓰시던 건가? 아, 이거 새로, 채비가 다 했네. 25호인데, 예. 이게 약해가지고, 예. 8호를 더 못했어. 아. 그럼 33호가 됐지. 그럼 낚싯 때는 몇 짜리인데요? 35호. 에이, 낚싯대 25호에 450인데? 3m50. 3m50짜리에다가. 25짜리 달면 된다고 돼 있는데요? 아, 약해. 약해요? 뭐가? 떠내려갔더라. 아, 물 흐름 때문에 떠내려간다? 30호는 넘어요. 아, 그래서 이거 다셨구나. 보통 한 35호 쏜다는데, 35호는 못 던지겠더라고, 무거워가지고. 무거워서? 우리는 못 던지겠더라고. 나 이 지름이 사왔어 그냥. 저기네? 그냥 저기. 네, 그냥 지름이. 그냥 지름이 사오셨네? 그냥 지름이도 잘 문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 아, 뭐 그렇죠. 뭐 지름이 같은 거니까. 아, 까막지름이는 몇 마리 떨도 안 하고 비싸가지고 한 15,000원. 아, 까막지름이 비싸요? 예, 5,000원씩이나 받으면서 몇 마리. 한 통에 5,000원? 예. 아, 너무 비싸다. 5,000원씩, 6,000원씩 받아요, 요새는 또. 까막지름이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6,000원씩 받아. 짠짠해. 기지도 못해. 고장케를 끼워야 되는데 기지도 네. 못해. 잔자 차려가지고. 오늘은 그냥 저기 뭐야 바늘에다 그냥 끼우시네? 민물 지렁이는 거 그냥 끼우는 거지. 까막 지렁이는 저걸로 저걸로 네. 하고? 끼우고. 네. 아, 벌써 힘이 없으시다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아직 한참이신데. 야, 25호에 450짜리 두 대 쌍으로. 아, 장어 전용으로 맞추셨네. 이야, 날씨 좋습니다, 오늘. 조사님 멋진 캐스팅. 와. 오. 자, 현재 시간 7시 37분,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는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붕어대로 채비를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아. 비도 왔고 기대됩니다. 자, 저도 채비해서 지렁이 걸어서 던졌습니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비가 아까 막 쏟아져서 그런지 오늘 조사님들이 한 분 나오셨네요. 한 분. 저쪽에 위쪽에 커플 한 분 계시고요. 우리 UCL 단골 분들, 저분들이 저기서, 아, 포인트 좋습니다. 저쪽에서 치시네요. 부럽네요. 자, 자, 그러나, 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사이드로 가지고 나온 루어대입니다. 루어 10번만 던져보겠습니다. 아, 베스라도 한 마리. 아하, 기대합니다. 아, 조사님 한 분이 더 나오셨습니다. 야, 이거 뭐, 어우,
뭐 대도 좋고. 예, 저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서프 때 30에 420짜리. 아, 30에 420짜리. 요거는 역시 30에 420 서프 때. 아, 색깔 좋습니다. 아, 채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네. 오늘 요 포인트는 어떻게 자주 나오세요?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세요? 네. 아, 주로 어디서 하십니까? 영종에서 합니다. 어디세요? 영종이요. 영종대교. 영종대교? 영동대교. 영동대교? 예. 아, 오늘 웬일로 이쪽으로 나오셨어요? 차가 밀려서 미쳤습니다. 차가 밀려서? 예. 야, 던지시는구나. 자, 한번 장타 때리실 거예요? 몇 메다? 아니, 몇 메다는 없어요. 그냥 조금. 목표? 없습니다. 아, 어우, 잘 들어갔네. 야, 어, 역시. 아, 이거. 장비, 장만, 욕심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아, 질러야 되는데. 네. 이때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물이 오늘 몇 물, 뭐. 오늘 열 물이 어떻게. 옆구리에서 네.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잠시만요. 열 물? 네. 그럼 서해가 강화 외포리에서 들어오는 물이면 열물이에요. 강화 외포리에서 들어오는 네. 게 열물이다. 네. 그러면 한 물, 두 물, 세 물에 비교해서 열물이면은 네. 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 바다 타임이라고 나와요. 강 어. 강화대교 누르면 오늘 목요일 열물. 네.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만조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이 시간이 몇 시냐? 8시 반이고요. 8시 반. 그러니까 지금 물 찰 거예요. 아,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네. 들어오고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입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물이 많이 뭐 들고 날고 하면 붕어는,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는 안 잡히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잉어는 이런 날은 잘 나오나요? 저는 잉어 낚시, 붕어 낚시 안 해서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물대보, 물대보 낚시 있고, 창어 낚시 하는 거. 1년이나 하셨다면서. 저는 붕어는 안 치네요. 아, 뭐 1년이나 하셨는데 전문가지. 아닙니다. 아니, 초짜입니다. 저는 지금 한 달인데.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사님 친구분이 어디서 하신다고요? 익산이요. 익산? 네. 익산 어디? 저수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아이고. 익산에서 하시는데 지금 700짜리 하나 하셨답니다. 아. 어우, 여기 한강 포인트는 지금 비가 와서 철수하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 부럽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린다는 기상청 예보 때문에 조사님들 다 들어가셨습니다. 이쪽도 다 들어가셨고, 그런데 제가 백령도하고 인천공항 레이더 그림을 보니까 서울에 비가 지금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채비 바꿔서, 아, 채비 바꾼 게 아니라 지렁이 다시 끼워서 던졌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저는 끝까지 도전합니다. 아, 지금 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이 제일 최고조, 내일이 최고조라는데요. 거의 뭐 난간까지, 조금 있으면 난간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고 조용합니다. 정조기 이때가 포인트라고, 아니 타이밍이라고 하긴 하는데 믿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썰전 보면서 낚싯대 던져놓고 있습니다. 아, 오늘 물대가 높긴 높습니다. 오, 물대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물때가 올라오는 날 또 나온다 그러던데. 아, 자정이 넘어선 시간인데 여기까지 물이 들어와 있네요. 예, 물이 지금 거의 뭐 꽉 차 있습니다.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손맛을 못 봐서 안타깝네요. 아, 저는 내일 또 출근, 오늘이죠, 오늘. 오늘 출근을 해야 돼서, 피곤합니다. 이만 저는 퇴소하겠습니다. 자원학시 입문, 어렵군요. 네, 이만 오늘 마치겠습니다.